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? 아빠 없는 애들 많잖아. 그런데 왜? 난 이 동네 혼자 왔어. 아빠가 마지막을 보낸 곳이라 그냥 왔어. 아빠는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셨고요. 엄마는 재혼했는데 나를 귀찮아해서요. 여기서 혼자 살아요.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.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잖아. 아무 말도 안 했어. 널 만나지 않았으면 그 누구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을 거야. 너에 비해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. 식구들, 친구들, 네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. 네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모습 볼 때마다 부러우면서도 두렵더라. 네가 나를 알면 날 싫어할까 봐. 혼자 살아본 적 있어? 나 말고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 없다는 느낌 알아? 거짓말이 왜? 그렇게라도 버티는 게 왜? 나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해. 그냥 난 아빠 말고는 네가 처음이야. 나를 걱정해주고 뭘 하지 말라고 하고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손 잡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야. 감추고 싶은 나를 다 보여주는 거야.